문제드린 신혜순입니다. 21년도 1회 제3과목 직업 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 강의 시작에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출문제는 몇 년도까지 풀어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기출문제는 1, 2차 공이 5 개념만 풀어 보시면 합격하시는데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풀어서 이 어떤 기억력에 혼돈이 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5년간만 집중해서 풀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41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에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는요, 활자지기예요.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 4번의 가치관 척도가 아니에요.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가치관 척도가 맞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자지기다. 42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서 표준 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거. 21년도 2차 실기에서도 출제된 바 있었던 거요. 늘 1차에서만 나오다가 뜬금없이 21년도에 2차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관전이요. 이렇게. 그리고 사선을 그어놨고요. 사서 판농 기장이라고 해서 사서 판농 기장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단하고 군을 이렇게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관전이라는 것은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서 판농 기장이라는 것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이 군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관전 사서 판농기장 단군. 그래서 이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서 판농 기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 직능 수준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2 직능 수준이요. 그리고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관전 사서 판농기장 단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3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거. 인쇄물은 비용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학습 참여도 수동적이고 접근성 쉽고요. 면접 비용 저렴하고요. 학습자 참여도는 적극적이어야죠. 면접은요. 그리고 접근성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 경험은 비용이 높고요. 학습자 참여도 적극이고 접근성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 적극 제한 이렇게 보시면 3번이 답이겠네요. 44번.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현 문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경우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만 75세 이상인 사람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것이 현 문제 잘 나와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역시 지원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원 대상 아니에요. 이렇게. 단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하고요. 그 외에 사람들은요, 제외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확 티예요. 공무원 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당연히, 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지원돼서 안 되겠죠? 뭐, 졸업 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는다. 4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저 문제 1차에도 많이 나오고 2차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많은 내용이고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의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대분류요. 그 다음에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한다.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활동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이 동일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외에 콕 집어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많이 읽으면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써 보면서 2차 대비도 함께 하셔야 돼요. 46번.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이 면접법에서 표준화 면접은 이 질문이나 이런 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비표준화 면접은 그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표준화 면접보다는 비표준화 면접이 타당도가 높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표준화 면접은 딱 정해져 있는 질문 형태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 3번, 4번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4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까 우리가 지금 전에 했었던 45번에서 했었던 문제에 한국표준산업별로 적용 원칙과 더불어서 이 산업 결정 방법 이두 가지는 내용도 비슷한 데다가 1차, 2차 모두 줄기차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또이 적용 원칙과 산업 결정 방법이 동시에 그 쓰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20년도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가 2차를 위해서는 이렇게 생존 개유단이라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생존 개유단 구분을 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콕 집어 해설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했는데 이건 뭐서 내용을 봐도요.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인데 이 보조 단위를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3번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요, 일개 부서로 포함하는 것이에요. 4번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한다. 당연하겠죠. 48번 공공 직업 정보와 비교한 민간 직업 정보 일반적 특성. 1차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죠. 한번 딱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 직업 정보와 민간 직업 정보 중에서 하나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반대니까요. 편하게 공공 직업 정보를 외워놓고 반대되는 개념을 민간 직업 정보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공공 직업 정보는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반면에 민간 직업 정보는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공공 직업 정보는 직업 분류의 기준이 객관성이 있을 것이고, 민간 직업 정보는 생산자의 자의성에서 달라질 것이고, 뭐 이런 거요. 공공 직업 정보는 무료일 것이고, 민간 직업 정보는 유료일 것이다. 이런 것이죠. 1번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이런 말 있으면 이거 전부 민간이에요. 그리고 2번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이런 거 있으면 이건 공공이네요.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민간이에요. 폭이 좁은 건 민간이에요.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사적인 관심, 흥미, 요거 민간이잖아요. 보기만 해도요. 그래서 여기서 2번이 공공 직업 정보, 즉 민간 직업 정보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 해당되겠네요. 40번. 국가 기술 자격 직업 상담사 1급 응시 자격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직업 상담사 1급 응시 자격으로 옳은 거.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실무에. 2번 정답이네요. 4번은 왜 틀렸냐면,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에요. 다시 50번이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 주요 개정 내용이요. 이 표준산업 분류 주요 개정 내용 이런 류의 문제는요. 이런 거는 한 번에 정리를 하면요. 더 복잡하고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때 맞춰서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암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업에서 해수면은 해면으로, 아니죠. 해면이 해수면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게 딱 해수면이란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라는 것이고, 2번 수도업이라는 것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 표준산업 분류에 맞춰서 대분류 1로 이동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산업 성장세를 고려해요.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했다. 아, 그렇구나. 새 분류에서 종이, 원지, 판지, 종이 상자, 도면, 면세점, 의복, 소매업을 신설했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51번. 다음은 어떤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이다. 보면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종류가 공학적 기술 이론, 공학적 기술 이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바로 기사예요. 1번에 기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장은 최상급의 숙련 기능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최상급 숙련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산업 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과 기술 기초 이론과 숙련 기능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능사는 그냥 숙련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기술사인데요. 이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고도의 전문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기사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52번. 직업 정보 수집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뭐 당연히 맞겠죠? 2번도 맞겠죠? 뭐 3번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4번 보세요. 직업 정보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공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1등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업 정보 제공은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서 제공하는 것이에요.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단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때는 그래야 되지만 정보를 분석할 때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보를 분석할 때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제공할 때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해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3번. 직업 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직업 훈련을 강화했다. 직업 훈련 강화 이렇게. 직업 훈련을 강화했다는 얘기는 구조적 실업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이거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어요. 54번. 국가 기술 자료 종목과 그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거. 이 4번이 틀렸어요.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가 아니라 바로 경영 회계 사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 되죠. 직업 상담사 2급은 사회복지 종교에 해당되고 임상 심리사 2급은 보건 의료에 해당되네요. 55번.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 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 직업사전의 구성 중에서 부가 직업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가 직업 정보 중에서 뭐 정규 교육 육체 활동 뭐 숙련 기간 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가 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료 D라는 것은요 종조 분수 계기비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종합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분석 수집 종조 분수 그다음에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1번 2번 다 좋은데요. 3번이요. 계산은요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그러면서 수를 세는 것도 포함한다 했는데 수를 세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록은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직업사전 부가 직업정보 중에서 직무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무기능에 데이터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이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56번. 읽어보시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답 고용 안정사고 그냥 나오죠 뭐. 57번 직업정보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법과 거리가 먼 거. 이중 질문 피해야죠. 조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항 줄이고요.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3번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질문과 특수한 질문은 앞에 배치하면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과 특수한 질문은 뒤에다가 배치하는 것이에요. 58번.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업분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 직업분류의 일반적 원칙은 둘로 나눠져요.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이렇게 나눠져요. 포괄성의 원칙은 그 꿰뚫어보기 잘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2차 시험에 실제 나왔던 거예요.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인데요. 이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요, 포주 최생이에요.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그래서 포주 최생 이렇게 외웠었고요. 2차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낮에는 분식집을 하는데 그것고 생활이 안 돼서 밤에는 그 대리기사 직을 한다, 이렇게 전혀 상이한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는 원칙은 다취수조예요. 다시 말해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더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우선의 원칙, 보다 많은 돈을 버는 직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다취수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1번이 해당되겠네요. 5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4번.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죠. 60번. 직업 정보의 처리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수분과 체제 추평이죠. 이거 외워두시면 돼요. 답이 4번으로 낙바로 나와요. 단지 체계화와 축적은 이렇게 생략되어질 수 있으니까 6에 빠졌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분과 체대축병만 파악해서 그 순서만 찍으시면 돼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